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9시는 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칼퇴 와징. 이번 영상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대왕고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느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곧 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을 쭉 보다 보면 이야기와 인물에 푹 빠져 몰입하게 되고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의 후유증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며 느꼈던 여운을 좀 더 길게 느껴보고자 영우가 좋아하는 고래 중 하나인 대왕고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멋진 대왕고래가 등장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딩을 하고 가죽과 패턴을 고르게 문질러줍니다. 패턴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주인공인 영우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모두 따뜻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영우밖에 모르는 딸바보 우광우, 영우의 유일한 친구 동그라미, 따뜻한 봄날의 햇살 최수연, 서브아빠이자 멋진 리더 정명석 변호사, 그리고 잘생긴 준호씨.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인물들이 이렇게 많았던 드라마가 또 있었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왕고래 지느러미와 몸판을 붙여주겠습니다. 우선 대왕고래의 색깔을 만들어서 엣지코트를 발라주겠습니다. 그동안의 에피소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구교환 배우가 나오는 9화 피리 부는 사나이였습니다. 방구뽕이 최우진수를 할 때 했던 대사가 마음에 남았어요.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나중엔 늦습니다. 대학에 간 후, 취업을 한 후, 결혼을 한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비석치기, 술래잡기, 말뚝박기, 고무줄놀이, 나중엔 너무 늦습니다. 불안이 가득한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안쪽에 보강제를 붙이고 패턴 모양에 따라 접어줍니다. 이제 바느질로 눈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판과 밑판을 붙여줍니다. 이제 대왕고래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꼬리 부분까지 잘 붙여주고 마무리해주면 대왕고래 완성!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대왕고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천장에 매달아 놓으니 마치 바다를 헤엄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죽으로 만든 대왕고래 어떠신가요? 대왕고래가 귀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